누구 말도 안 들으면서 못하게 왔어요? 네? 누구 말도 안 들으면서 뭐하러 왔냐고요? 아, 들어요. 이제 듣고 살라고요. 집안 내력이 되게 복잡해요. 그건 친정이나 시댁이나 똑같습니다. 복잡하다는 건 뭐가 복잡하겠어요? 뭐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를 더 들이셨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생활이 원활치 않았던 가정이라는 겁니다.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그럼 그건 왜 그러냐? 이 풍파라는 게 많다는 거죠. 조상의 풍파, 신의 풍파.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요. 지금 선생님도 쉬운 말로 삶이 녹록치 않을 겁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 만으로 토끼지? 네, 이렇게 돼요. 마스크 좀 내려봐. 관리하자. 내가 한참 오빠. 생일은? 9월 16일생. 내거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에요? 지금요? 상담. 무슨 상담? 보험 상담. 보험? 네. 아, FP? 주로 전화로. 아, 전화. 아, 너무 힘들어. 다른 일 하면 될까요? 다른 일? 변화는 원래 작년에 들어왔어. 아. 작년에 변화를 가졌어야 되는데 끌고 오는 거지. 금년에 잘 해야 돼요. 왜냐면 금년에 토끼지나 돼지지나 양지는 총을 맞아. 내년에 강력한 3대를 맞을 거야. 그러니까 금년에 뭔가 안정이 돼 있어야 내년부터 3년을 또 살아가지. 지금 식구들이 돌아가실 것 같기도 하거나 시댁 식구들이. 아니,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어. 지금 5년 내로 한두 분이 돌아가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또두분 정도가 또 보여져.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돌아가신다고. 아빠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근데 너무 다 남편은 몇 살이에요? 지금 원숭이띠, 그러니까. 57. 그분 역시 남편 자체가 악삼대를 갖다 겪고 있으니 평생에도 풍파인데 악삼대까지 또 겪고 있으니 자기네가 지금 3, 4년을 곤두박질 치고 와야 되는 거죠. 물어, 궁금한 거. 많이 적어 왔다며. 그래서 우리 아빠는 그래도 오래 사시겠죠? 시댁 쪽에 좀 돌아가실 거, 시어머니랑. 친정 아버님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님 저기 본인 형제 중에 남자 형제가 있어요? 아니, 여자 하나 있어요. 본인이 큰 딸이야? 네, 제가 큰딸.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이제 쥐띠. 7, 77. 77이시잖아요. 네. 4월생. 아버님이 미안한 얘기지만 회복 가능성은 없으셔. 근데 얼른 가신다 소리가 안 나와. 그게 문제예요. 응? 회복이 되실 것 같으면 괜찮은데 회복이 안 되시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병원이건 요양원이건 오랫동안 계셔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건 누구예요? 자식들이 책임져야 되겠지. 갑자기 아프시려나, 아빠가? 아버님이 지난달에 생일이 지나신 거거든. 네. 금년부터 이달부터 많이 조심해야지. 아버지 자체가 원래는 스님 같은 팔자신 분이 어머님을 만나신 거고, 그래서 본인들을 낳은 건데, 아버님의 삶이 아마 평생 77 드시면서 녹록치 않으실 거예요. 그니, 간단하게 우리 친구한테는 한잔 중에 그냥 이게 풍파가 평생에 있어서 그래. 이건 귀신, 신자고 신을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너가 촉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보험 전화로 상담 그거 하는 그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 안녕하세요. 어딘데 목소리 거기서 대답만 들어도 이 사람이 네 말을 들어줄지, 이 사람이 가입을 할지, 안 하고 끊을지 느낌에서 알아. 본인이 신가물이니까. 이해가? 거기에 남편이 또 잔나비띠셔. 그분도 박수 아닌 박수가 되든 법사가 되든 그런 거지. 그리고 한때는 이떡 냄새나 향 냄새가 나는 거 보면 어디 가서 구시건 뭐건 좀 해고 살았나 보다. 저요? 가서 뭐 아무튼 정성을 어떻게 들였던 그게 느껴진다는 얘기인데,
나처럼 안 되고 일반인으로 살수 있다면은 그 정성 끊이지 말고 드리고 살아. 크건 작건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부인과 좀 관리하고 그냥 조심스럽게 묻는 건데 자꾸 사람이 하나 스쳐져. 친구 있니? 많이 없어요. 정말 행동 잘해야 될 거야. 분명히 아마 있었든지 있을 거야, 아마. 틀리지 않아. 물어. 야, 나야, 이 죽임아야. 임플란트를 하느라고 위에 이 거를 다 날려서 나는 끼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너는 쓰고 있는 거야? 나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노래자랑 나오는데 논술을 너무 많이 하면 답답하고 근데 가수는 안 될까? 가수? 가수가 아니라 이거 봐. 좀 전에 내가 신자를 썼잖아. 나는 신복을 입고 구슬하고 화려한 신복을 입고 구슬하고 나는 그런 쪽인 거고 자네는 그거야. 대중 앞에 나서고 어디 단체나 모임에서도 항상 너는 앞으로 나가야 돼. 끼그 가지고 있는 끼 그걸 그냥 그걸 발산하려니까는 이제 노래 뭐 대회나 뭐 이런 데도 나가도 되잖아. 열심히 해봐. 될까요, 가수? 어렵겠죠.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인정하고 살아. 이 부분을. 그리고 이분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응? 서방이 있고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다 있었고 어디 가든 항상 웃어 너는. 그래서 네가 힘들게 살고 어렵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 가까운 사람들 외로는. 왜냐면 항상 밝게 웃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신의 기운도 있겠지만 너는 항상 리더 그리고 갑이거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잠잘 때는 백예님 적셔야 되는 게 자네 같은 사람이지. 이게 공허해. 항상 그게 이거라고. 존중하고 살아. 그러면 간단한 것을 왜그 존중을 못하고 살아? 부동산 이제 살 기회가 또 있겠죠? 부동산? 네. 문서는 내년에 들어올 거야. 내년에 근데 자네보다는 아저씨 뭐 아저씨한테 좀 들어오는 경우로 또, 아, 돈좀 들어오죠, 내년에. 보여져. 그렇지. 내년에. 그리고 공동명의로 살까요, 그러면? 공동명의로? 작년에 생일이 9월. 남편은 9월, 똑같아요. 음력이니 둘 다? 네. 공동명의도 괜찮지. 공동명의로 해놓은 게 낫겠죠. 잘 참고 살아. 아. 잘 참고 살으라는 거. 아저씨가 무슨 생일 9월이면은 그 사람도 그 양반도 효자야. 난 너무 효자라서 짜증나. 쉬운 말로. 장남 노릇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되게 고지식해. 그리고 진짜 고집스럽고. 고집 필때 보면은 저 위쪽에 사는 김정은이도 못 이겨. 그래서 너는 속에서 천불이 나야 되는 거야. 부딪혀야 되는 거고. 존중하고 사셔. 너. 아이가 큰애가 아이 셋을 줬을 텐데 몇 있니? 지금 둘 하나는 없앴고 지금 둘 있어요. 큰애가 몇 살? 고고인데 고2? 공부에 취미가 없나 봐. 대 지금 돼지띠잖아 넷째. 18살 총예생 생일이? 3월. 음력이야? 네. 공부 취미가 너무 없지 아, 미치겠다. 그냥 판배기 하자 너 판배기라고 하자 너는 뭐 공부했니? 그래도 예능감 같은 거 그쪽으로는 있어. 아니, 걔 내는 없고. 예능이라는 게꼭 몸으로 이게 아니야. 4차원이야, 4차원. 이게 뭐냐면은 이거 볼펜이잖아. 삼색 볼펜이야. 그럼 자네나 나나 이걸 보면은 삼색 볼펜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자네 아이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 저게 삼색 볼펜인데 몇 밀일까? 0.5일까? 0.7일까? 여기까지 본다고. 그래서 4차원이라는 거야. 그럼 이런 애들이 그런 걸 갖다가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야.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 그럼 그런 애들 글을 작가 같은 쪽, 이렇게 글 쪽, 아니 뭐 이런 쪽, 그런 쪽으로 예능 쪽으로 꼭 몸으로만 하는 게 예능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도 예능이다. 운동을 소질이 있어요. 국가대표. 운동도 그쪽은 더더욱 좋지.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말렸거든. 너무 위험하니까 국가대표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돈 있어야 운동해. 정말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못 보는데 뭐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는데 뭐 부모가 자기는 막 울고불고 난린데 국가대표고 우리가 좀 아빠 닮아가지고 좀 팔에 힘이 좀 애가 좀힘 좋거든 뭐 야구 같은 거 승진이 하는 거야? 클라이밍 클라이밍이 뭐야? 뭐 적타고 막 그런 아 이렇게 막 예. 그냥 막줄 하나 매달고 막 이렇게 하는 예. 근데 거. 그 목숨 걸고 하는 거라 그래도 위험해 소질은 있는데 그래서 못 시키겠더라고 다시 가봐 그렇지. 해피리면 정말 무서운 거 한다. 아휴. 그래서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그거 하겠다고만 울고불고 자기는 그러다가 공부하라고 지금 학원비는 지금 몇백 들어가는데 저렇게 성적은 안 나오고 아 아저씨 고향이 어디야? 강원도 인제 인제야? 아휴, 인제 하니까 또 아픔이 있다. 19년 전에 내가 결혼하려다가 결혼 못하고 이렇게 됐거든. 그 상대가 인제 지나서 원통이라는 동네 사람이었거든. 거기 온통 거긴데 지금도 아마 그 친구 본가는 아마 원통에 계실 거야. 정말 조그맣거든. 누구라고 하면 알겠다, 야. 조금이 사람들이 좀 착해 순하고 원통이구나. 좀 빌고 살아. 엄마가 빌고 사는 것밖에 없어. 시간은 근데 아이가 돼지띠 같고 그러면은 고집 꺾기 힘들 거야. 아이 고집을. 커서 자기 밥벌이는 할까요? 내가? 감사하게도 인복이 있잖니. 인복이 있다는 거는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걱정? 아이고, 자네보다 잘 살아, 이 사람은. 뭘 할까 커서 걔가 그래도 고집 못 꺾으니까 시키던 거 시켜봐. 하라고 그래. 운동하라고 그래요? 걔 고집 못 꺾어. 근데 지금 아예 그냥 적게 해버렸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네는 엄마잖아. 걔한테 몰빵을 해야 돼. 너는 다 내어줘야 돼. 걔한테. 아이한테. 근데 너희 남편은 안 그래. 정말 안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괜한 거 한다. 그러니까 매사 아이가 한다는 거를 다 아빠가 끊는 거지. 너무 다 심해. 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자네가 역할을 하려니까 자네가 힘들겠지. 근데 아이가 고집이 보통 얘기 아니야. 한다면 할 거니까 내가 봤을 땐 그걸로 쭉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가라고 그래. 걔 고집 못 꺾어. 딱네 판백이라니까. 성격이. 밥벌이는 하겠지. 인복이 있다니까. 자네는 그냥 가정만 이렇게 하는 주부고 아내는 아니야. 자네는 빛이 나야 되고 어디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빌고 살아, 이 사람아. 그러니까 다른 일에서 돈이 좀 벌림되는데 뭘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지 자네도 지금 2, 3년을 되게 힘들게 오는데 무슨 소리야? 앞으로는 안 힘들겠지 남편은 괜찮지만 너가 걱정이라니까. 근데 남편은 또 셈이 확실한 사람이야. 절대로 자기가 버는 거 가지고 너한테 푹푹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왜? 주문 없어지니까. 그건 뭐야? 네 주머니는 네 주머니, 남편은 남편 주머니 따로따로 찬다는 거거든. 남편은 그래도 내년부터 좋지만 자네가 얘기했잖아. 내년부터 악삼제라고. 그럼 내년에 직장을 옮길까요? 다른 데로? 내년이 아니라 원래는 작년에 옮겼어야 돼. 아, 작년에 옮기려고 그러니까 했었는데. 지금 말로 하루라도 빨리 옮기는 게 낫지. 뭐하러 내년까지가. 지금 옮길까 그냥 올해? 근데 작년에 옮겼을 때 옮겼으면 제대로 된 곳으로 갔을 거야. 아, 되게 좋은 조건이 있었거든, 작년에 그때는. 근데 금년에는 그 밥에 큰 나물이야. 아. 올해 가도 별 볼일 없어요. 올해 옮겨도. 그냥 거기서 바뀐 거야. 올해 그럼 내년에 가면은 좀 나을래나?
내년에는 그래도 3대라도 직장은 괜찮을 거야. 근데 문제는 아들도 자네도 악상제를 겪게 된다는 큰아들이요? 큰아가 내년 고3이니까.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큰안 좋은 3대들이 오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다져놓고 가라는 거야. 그래야 3대를 만나도 버틸 수가 있는 거지. 힘내라. 그리고 노래는 많이 연습해봐. 노래는 곧잘할 거다. 이번에 노래 대회 나가면 괜히 구설수는 오르지 않을 것 아니, 같다. 그러진 않을 건데, 구설수는. 실컷 자네끼를 발산하고 와. 아, 그거 연습하느라고 목이 아파. 목다 쉬어버렸어. 아, 미치겠다. 있다는 거 인정하고 살아. 힘내고. 아, 직장 생활 힘들긴 한데, 그 당분간 자네는 이거는. 가정주부로만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직장생활이 힘들건 돈이 되건 안 되건 너는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이야. 지금 뭐 특허내고 하는데, 뭐 신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좀 꽃장식해가지고 이런 거 특허 내줄 거한 1년 반이 걸린대, 그게 특허내려고 그러면. 그냥 지금은 하지 마. 나중에요. 지금은 뭘 해도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일만 할까, 그냥. 직장은 내년이나. 아무튼 내년에는 망신수가 세게 돌아오니까 처신 잘하고. 망신수? 망신수는 뭐야? 한 사람이 아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주부이고. 그럼 엄마 여자한테 망신이 뭐가 들어오겠어? 처신 잘해. 누구는 안 만나요, 밖에요. 아무도. 그런 처신이 그 잘하라는 거는 자네가 뭔가 누구를 만난 게 아니라 그런 뉘앙스가. 그러니까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남의 집 참외밭에 가서 십만건도 매지 말라고 그랬어. 망신수가 세게 들어오니까 항상 처신 잘해. 내년에요. 아무튼 3대를 좀 세게 겪고 넘어갈 것 같다. 신랑은 저보다 괜찮겠죠, 그래도. 그래야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아빠는 그러면 장수하실까, 계속? 장수가 아니라 아파서. 그냥 막 병으로 항상 오랜 세월 좀 고생하실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계속 작년, 재작년 어디 갔을 때, 몇년 전에 아빠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또. 근데 금년부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안 좋지만 돌아가시는 정도는 아니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아무튼 효도도 많이 하고.